공자가 쓴 얘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자가 어느 날은 태산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아주 서럽게 통곡하며 애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공자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부인, 울음소리를 들으니 큰 어려운 환란이 당신에게 닥친 것 같은데 그렇게 슬프게 통곡하며 우는 까닭이 있습니까? 그 부인이 대답합니다. 사실 옛날에 제 시아버지가 범에게 잡혀 죽었고, 오래전에 제 사랑하는 남편이 지나가다가 범에 잡혀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며칠 전에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녀석이 또그 호랑이에게 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슬픔 때문에 내 사랑하는 그 가족들 생각 때문에 이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혹시 처소를 옮겨서 다른 동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과 끝없는 정치인들의 권력자들의 수탈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곳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아픔과 눈물을 겪고서도 바로 이 동네가 조금 더 낫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가혹한 정치는 백성들이 범보다 호랑이보다 무섭게 여긴다라는 고사인 가정맹호라는 이 고사가 이 일화에서 나왔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가렴주구, 백성들을 징벌하고 가진 권력으로 수탈한다 해서 가렴주구라는 사자성어가 여기서 기인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세계사, 인류의 모든 세계사에도 보면 반드시 가진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고 민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며 백성들을 수탈하면 반드시 그 정권의 말기, 그 나라의 흥망성쇠, 이제 쇠하는 역할, 그 끝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미가서 2장, 어제 본문인,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장에도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손을 넘어도 한없이 넘어가지고 끝없이 타락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정맹호고 가렴주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신 이 힘과 권세, 권력은 백성들과 그 권속들을, 그가 속한 모든 집단의 권속들을 살피고 보살피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데 힘써야 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이한 줌도 안 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착취하고 압제하는 모습이 극에 달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지요. 그것은 강력하고 부국강병하고 정의로운 지도자는 먼저 반드시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것을 아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들이, 세계 열방의 강국의 지도자들이 부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것들을 가지고 정책하며 백성들을 살펴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열방의 나라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위해 세우신 권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본문의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요 마땅한 선결 조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미가서 전체를 사실은 포함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는데 많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구하지 않는다. 오직 뭘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나는 너희에게 오직 이거 하나, 이거 하나면 됐다. 이렇게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타락한 지도자들은 대대적으로 미가와 대대적으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미가는 자신은, 그러니까 타락한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는데, 하나도 볼품이 하나도 없는데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나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당당하게, 없어도 미가의 모습은 좀 부족하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니 당당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언제나 분별력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8절의 말씀 좀 띄워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뭘로 말미암아? 오직 단 하나. 반드시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질 수 있는데, 내성적인 내가, 남들 앞에서 말할지 모르는 제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덧입으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르게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서서 인생을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여호와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나타낼 수 있다. 세우신 국가 지도자들이 가장 견지하고 따라야 할 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그것이 곧 능력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그 지혜를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일상에 좀 지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운전하고 가더라도 늘 세상의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고 가면서 시간이 남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채워지고 만족감이 있어지고 이제 내게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문제, 국가적인 문제, 문제, 인생의 문제, 문제, 문제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와 가장 친한 친구 되시는 성령님이 그 진리의 길로 오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의 하나인 분별의 영이 충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바르게 분별하며 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오늘도 낙망하여 교만하여 넘어지는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옳게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서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 각자의 성령 충만함을 덧입은 삶, 그것이 곧 빛과 생명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곧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정의를 아는 것,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무엇인가? 역시 야다의 하나님을 머리로 알지 아니하고 가슴과 가슴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친밀함, 그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 있는가?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각자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공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인가? 끊임없이 제발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말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선결 조건은 무엇입니까? 먼저 다른 것 말고 나 자체를 구하라. 너희의 아비인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구나.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정말 예수 안에 속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알게 되어지고 심령과 심령을 대면하여 주님을 늘 만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나셨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속에도 오른 대로 각 정당마다 정책의 기조를 내어지고 각 그들이 생각하는 소견대로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 우리 당이 정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반성경적인 입안들을, 정책들을 서로 앞다투어 내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좌든 우든 완전히 치우쳐가지고 그 잣대가 마치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기에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것인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있지요.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하는데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놔두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말씀에 세워서 깨어있어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 말씀에 기준하여서 모든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을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귀가 열려 있어서 영적인 눈이 바로 떠 있어서 그들이 정책을 기반하고 뭘 공약을 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아니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잘합니다 잘합니다, 내가 뽑은 국회의원, 내가 지지하는 저 정당의 누구 잘하고 있습니다,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눈이 떠지지 못해서 분별하여 행하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권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이스라엘 백성,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영원할 줄 알고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일쑤입니다. 주의 종들도 어떻습니까? 입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칩니다. 돈을 받고 마치 점쟁이들처럼 돈을 받으면, 복채를 받으면 좋은 길한 애연을 해주고
축복을 베풀어 주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외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는데 자기 폐만 불리는 종들이 대부분이었던 그 시대의 일화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정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가? 강력한 심판과 징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즘 정치 지도자들과 각종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거짓이 기본이죠. 사기를 치고 있는데도 그 당을 밀어주고 뽑아줍니다.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바로 물러나야 했었는데 소위 백성들의 등권을 빼먹는 나쁜 놈들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국민들의 삶에 기준이 없기에 그 사람들을 뽑아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애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에 그러한 표현들을 이스라엘의 이 망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지도들이 악행의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가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악에 사로잡히고 악을 탐닉하고 추구해서 완전히 매료되어서 악행을 하고 그것에 집착한다. 고의적이면서도 계속적으로 악을 탐닉하는 자들이라, 이런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어지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정도 되어지면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징계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주 명확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심판과 징계는 무엇인가? 매를 맞는 것, 전쟁과 어떤 살륙이 일어나는 것, 삶의 풍파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징계인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징계는 바로 이것이다. 본문의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더라. 이거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이것처럼 큰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인생에게 있어서 재앙이요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나를 예전에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인내하시는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 얼굴의 빛을, 낯을 가려버리시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징계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매일매일 지혜로운 인생은 오늘도 우리의 길과 행위를 이 말씀에 딱 나를 비춰보고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비치어 와서 반드시 오늘 나를 돌이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 그 얼굴을 대면하여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민수기 1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나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면하여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둔하시죠. 야,
너희와 모세는 차원이 다르다. 너희는 잘 알아먹지 못하니까 환상을 보여주고, 너희는 말씀이 없으니까 나를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처럼 시청 같게요. 꿈으로 나타내서 그림으로 보여주지만 모세는 있잖아. 차원이 다르다. 모세는 내가 세운 나와 가장 친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사이다. 너희들 모세 앞에서 까불지를 말아라.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하나님 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늘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친하게 실제로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오늘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자녀들에게 죄로 인한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인가? 거듭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는 것.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가 애타게 찾을지라도 그 얼굴 빛을 비추시지 않으시고 만나주지 아니하시는 것. 오늘도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지혜로운 인생은 죄를 빨리 돌이키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 죄의 그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빠르게 돌이키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강철을 과거에 비춰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소생하고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얼굴의 빛을 비춰주지 오늘도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시 이전의 죄악의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메마른 산송장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의 빛을 내게 향하여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 빛을 나타낼 테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는 빛을 발하라. 이제는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둬서 나를 나타내고 증거하여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요 이유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평강이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여전히 강력하게 비춰져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원하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본질대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날마다 그 얼굴의 빛을 나타내시기를, 누굴 통해서 나를 나타낼고, 오직 그것을 생각하고 눈을 들어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6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이 거룩한 빛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내 나날들이, 그 내 인생의 모든 남은 운명들이 다 헐떼어버립니다. 인생의 승패,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의 93편의 1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도 주님, 그 주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내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도하듯이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존귀하신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내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열방의 지진과 재앙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환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사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다른 것 아니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다른 나머지라는 기도 아닌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옵소서. 그 빛난 광채를 내게 비춰주시사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존귀하신 보혈로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놀라운 자비와 은총과 사랑으로 나를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당당함을 입어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만나서 주님 안에 임재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동하며 그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증언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뉴스와 가십거리에는 끝없이 이상한 현실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는 아버지 6점이 넘는 지진이 일어나고 열방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아버지님 전쟁과 우크라이나와 아버지님 러시아의 전쟁과 끝없는 전쟁과 핍박과 난리와 환란의 이야기들이 주님 오심이 멀지 않았음을 아버지님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기에 그것을 분별하며 주님 주일론자 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겸비하여 애통하는 심령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진리 안에 웃드서서 살아가며 세월을 아끼며 아버지 하나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안에 속하여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귀한 지혜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비치시고 하나님 그 안으로 들어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깨어서 주님으로 기쁨으로 살기를 주님의 온전한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 나타내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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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아버지님 부르짖는 이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님 주님의 얼굴의 빛을 가리지 마시고 주여 나타내시고 청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말씀하니 아버지라는 데 내 머리라고 그래봐 하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 주여 아버지님 주의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춰주옵소서 내게 비춰주옵소서.